택배 나갑니다. 경남 사천으로 고스트 알파 흡기 10장 나가고요. 요 차종은 체어맨W입니다. 그래서 흡기관에 한 2장 정도 감으면서 할수 있게끔 타이 4개 챙겨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양면 테이프로 다 붙일 수 있게끔 테이프까지 해서 보내드리고요. 체어맨W 고객님은 저희 얼굴 한 번도 못 뵀습니다. 계속 저희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택배로 주문하셔서 직접 장착하시고 연락 주시는 고객님인데, 오늘 택배 보내드리고, 고스트알파 흡기 같은 경우 또 고스트알파 100이도 요번 주 내로 출시가 됩니다. 일단 흡기부터 하시고 차량이 훨씬 더 부드럽게 잘 치고 나가는 걸 느끼셨다면, 고스트알파 100이는 흡기 한 나중에 100이를 또 하시게 되면 이젠 뒤에서 차가 밀어주는 걸 엄청나게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뭐 테스트도 지금 다 완료했고요. 제품 생산은 요번 주 못해도 목요일, 금요일까지, 그때부터는 출시가 돼서 이제 택배로 전국으로 나갈 것 같고요. 고스트알파 흡배기, 자, 흡기관에 집어넣는 탄, 우리 유속증강기 탄도 있고요. 기존에 뭐 무동력 터보라든가 뭐 동종업계 제품들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해놓은 차에다가도 저희 걸 해도 효과가 틀려지니까, 장착하신 게 어떤 거인지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 차에 이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두 되는 건 맞는데 그 무동력 터보 제품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 것들 장착하신 분들도 따로 저희한테 상담 전화를 주시면 어떻게 작업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것까지 안내를 다 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택배를 받으시면, 장착하기 어려우시면 영상 통화로 어디 장착하라고 다 일러주는 부분으로 해서 누구나 택배로 받아 장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제품이니까요. 받아보시고 고객님이 장착하실 때 영상 통화로 또 자세하게 한번 안내해 드릴 겁니다. 택배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바로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물 나오잖아. 앞분에 물이 안 나왔거든. 치울 때만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오늘은 택배 나갑니다. 경남 사천으로 고스트 알파 흡기 10장 나가고요. 요 차종은 체어맨W입니다. 그래서 흡기관에 한 2장 정도 감으면서 할수 있게끔 타이 4개 챙겨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양면 테이프로 다 붙일 수 있게끔 테이프까지 해서 보내드리고요. 체어맨W 고객님은 저희 얼굴 한 번도 못 뵀습니다. 계속 저희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택배로 주문하셔서 직접 장착하시고 연락 주시는 고객님인데, 오늘 택배 보내드리고 고스트알파 흡기 같은 경우 또 고스트알파 100이도 요번 주 내로 출시가 됩니다. 일단 흡기부터 하시고 차량이 훨씬 더 부드럽게 잘 치고 나가는 걸 느끼셨다면, 고스트알파 100이는 흡기 한 나중에 100이를 또 하시게 되면 이젠 뒤에서 차가 밀어주는 걸 엄청나게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뭐 테스트도 지금 다 완료했고요. 제품 생산은 요번 주 못해도 목요일, 금요일까지, 그때부터는 출시가 돼서 이제 택배로 전국으로 나갈 것 같고요. 고스트알파 흡배기, 자, 흡기관에 집어넣는 탄, 우리 유속증강기 탄도 있고요. 기존에 뭐 무동력 터보라든가 뭐 동종업계 제품들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해놓은 차에다가도 저희 걸 해도 효과가 틀려지니까, 장착하신 게 어떤 거인지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 차에 이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두 되는 건 맞는데 그 무동력 터보 제품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 것들 장착하신 분들도 따로 저희한테 상담 전화를 주시면 어떻게 작업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것까지 안내를 다 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택배를 받으시면, 장착하기 어려우시면 영상 통화로 어디 장착하라고 다 일러주는 부분으로 해서 누구나 택배로 받아 장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제품이니까요. 받아보시고 고객님이 장착하실 때 영상 통화로 또 자세하게 한번 안내해 드릴 겁니다. 택배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바로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 사장님. 네네. 날고 운행했는데요. 네네. 아, 좋아요. 확실해지죠. 예. 네. 야. 그게 신해주행 네. 했는데. 네네, 신해주행만. 아, 그, RPM도 안 올라가고. RPM도 안 올라가고. 아니, 천에서 막, 1300, 기사에서 뭐, 막, 움직이고, 앞번에는 그냥 밟았거든요. 아, 네네. 예, 네, 근데 와, 확실히 틀려져요. 그, 달고 나갔는데, 그, 소리가, 엔진 소리가. 네. 그래도, 시끄럽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조용한, 귀가, 뭐, 그, 조용한 거 있잖아요. 뭐, 네. 이렇게 고요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맞아요. 아, 맞아요. 그, 그리 들리고. 네. 와, 이, 그리고. 뒤에서 네. 그 지금 날씨가 포근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차들은 이제 그 수증기가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침에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 차는 그 해내니까 공유제 시키니까 막 막 흰연기가 막고 내연가스처럼. 네, 수증기가 맞아요. 막 나오고 물방울이 팍팍 떨어져요. 그 아 너무 잘 맞았어요. 이 지금. 고스트 알파 흡기 10장만 더 하신 거잖아요. 예. 지금 와. 우리 배기 테스트하고 있는데 사장님 만약에 배기 이제 우리가 출시됐다 그래서 하시잖아요. 예. 그럼 사장님 아마 전화해서 소리 지를 것이다. 와, 이 RPM이 아무튼 1,500 그 1,000에서 1,500 그 넓고 조금 밟아도 2,000까지나 2,000 이상은 안 넘어가요. 그렇죠. 예. 와. 안 넘어가고도 힘을 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또 저 네. 고가 사다리 저 좀 그 마지막 길에 또 가잖아요. 네. 옛날에도 잘 먹었지만 잘 올라가는 안 밟아도 네. 일단은 이게 천에서도 그냥 올라가요. 또 옛날에 그 악셀도 가볍지만 악셀에다가 더 가벼워졌어요. 아 그래요. 네. 더 가벼워지고 악셀에다... 부드러워지고 또 차는 네. 또 CC가 올라간 것처럼 묵직하면서 잘 나가요. 맞아요. 네, 나는 왠지 또 경차 타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요? 아 그 배기 또 그 기대가 돼요. 네. 저희 뭐 배기 지금 계속 지금 테스트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효과는 다 나와서 알고 있는데 예. 가격적인 면하고 또 예. 뭐 어떻게든 이 가격이 너무 비싸면 또 소비자가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예. 가격적인 면을 좀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예. 나오면은 제가 사장님한테 별도로 전화드릴게요. 사장님 바로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장님 별도로 전화드릴게요. 사장님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잘 먹었으면 저는요. 아유,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들어가십시오.